제주도.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해놨어. 뭐야? 오빠 세연이랑 상의도 안 하고 예약했어? 뭐 급하게 안 이렇게 됐어. 서프라이즈 그런 거네. 야, 가만 보니까 수연이도 로맨틱하다. 그래, 잘 생각했다. 안 그래도 수옥 결혼식 준비하면서 니들 신혼여행 못 갔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다녀와라. 네. 다음 주 금요일 제주도? 아 뭐야, 나랑 신혼여행 같이 가겠다는 거야? 어머 그러네. 어머 수호도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는데? 도련님도요? 내가 결혼 선물로 펜션 예약해줬거든. 아니 따라올 데가 없어서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고? 아 이건 아니잖아. 우리가 날짜를 바꾸던지 해외로 나가요. 아니, 스케줄 겨우 맞춘 거야. 임마 무슨 제주도가 손바닥만 해? 따로 다니면 맞출 리 없어. 아 그걸 모르지. 좋아. 봐도 아는 척 마. 절대 관심 끊기. 나랑 은수 씨 단 둘이서만 추억 쌓게 할 거니까. 내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한 가족인데 형제끼리 친목 다진 나 생각하고 꼭 붙어 다녀. 그리고 화상 통화하자. 아 엄마. 여행 취소해요. 나 안 갈래요. 왜? 수호 때문에? 모처럼 맘 먹고 준비한 여행이야. 그럼 나한테 먼저 알렸어야죠. 말했잖아. 서프라이즈라고. 그리고 수호 내 동생이야.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피하는 것 좀 불쾌해. 아 도련님 때문이 아니고요. 은수 씨 때문에요. 전에 말했잖아요.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라고. 은수 씨가 아니고 나랑 같이 가는 거야. 마주칠 일 없을 테니까 기분 좋게 다녀오자. 응? 약속 없으면 같이 평창동 다녀올까? 갑자기 왜 그래요? 윤서봐. 우리 빈나한테 잘하게. 내가 확인할 거야. 내가 한 문자는 다 비밀이네. 그냥.